나한테 쓸데없는 말 하면 너 큰코 다칠 수도 있어. 결혼은 내가 먼저 했어라고 던져 보고는. 존댓말을 할 거면 뭐 이런 거 필요 없겠죠? 어느 경우 사춘기 중딩 딸이 교제하던 이성친구에게 이별 통보받았다고 힘들어합니다. 아 어찌 위로를 해줘야 할까요? 엄마 입장으로는 어리게 보이지만 아이에게 힘든 시간인가 봅니다. 이럴 때는 그 얘기를 해줘야죠. 세상에 반이 남자다. 그리고 다음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.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게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.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. 정부도 힘껏 발...
응?